나랑 같은 유형이 13%나 된다고? 같은 유형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흔한 유형이 되어버린 것 같아 슬프군. 그러게, 너랑 나랑 합치면 4명 중 1명이 우리 유형이라는 건데 난 좀 특별하고 희귀해지고 싶다고? 그거 희귀하면 뭐 좋은 거 있음? 크크, 그냥 그러려니 해. 크크, 맞아 맞아. 야, 근데 보니까 1등부터 4등 전부 F긴 하네. 신기하군. 오이라, 내 주변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꽤 많네. 어, 너도 그 생각했냐? 나도 주변에 내 유형 거의 없던데.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가면 은근 많지 않냐? 아, 그건 인정. 야, 근데 1위부터 8위 중에 인팀 너만 육식동물이네. 크크. 우리나라에는 초식들이 참 많구나. 나 육식임. 아, 그래? 뭔가 뻘쭘하네. 크크. 나같이 특별한 사람이 5%나 있다는 게 기분 나쁘군. 흠, 한 1% 아래면 충분할 텐데. 그치, 너 같은 사람이 많으면 재앙이긴 하지. 뭐라고? 그 말은 너한테 하고 싶은데. 크크. 난 오히려 나랑 같은 유형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변 보면 너무 없는 것 같아. 많든 적든 난 별로 관심 없어. 내가 제일 희귀하군. 크크. 역시 포식자는 숫자가 적은 게 맞지. 근데 이거 희귀하다고 좋은 게 있나? 그냥 자기만족이지 뭐. 크크. 기분은 썩 나쁘지 않네. 난 어디에 있든 그다 뭐 이런 자료 써먹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